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두줄 튀어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큐브 갖다가 그냥 꽂아주면 되고, 큐브 갖다 꽂아주면 되고, 자, 여기, 요 부분. 요거 있죠? 요거. 자, 얘를 이제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로 뽑아줄 겁니다. 익스트루드로 뽑아줄 건데,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상태로 보면은 그냥 하나의 면으로 다 잡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하나로 다 잡혀 있는 상태라서 이거 면을 만들어 주려면은 익스트루드로 좀 뽑, 그러니까 라인을 놓고 익스트루드로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 요 경계 라인들 있죠? 5개. 이 5개 경계 라인을 베벨로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두께를 봐줄 수가 있죠. 0.2, 조금 더 0.25, 네, 0.3 정도. 0.3. 좁은 데는 요 사이 요 간격이 될 거고, 넓은 데는 요 창문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문.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거의 가운데 요강 요거는 밑에 기둥 들어가는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를 익스트루드 그리고 요 피봇 요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 피봇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서 여기 Z축으로 뽑아주면 됩니다. Z축. 파란색. 파란색 요 Z축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이제 뽑아주고 나면은 여기가 이렇게 약간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주니까 요것만 좀 정리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뽑아주세요. 자, 요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자, 요 면들이 있습니다. 요 면. 그죠? 요 면. 스케일로 Z축으로 평평하게. 자, 이쪽도. 이쪽도 스케일 툴로 X축으로 평평하게 해주시면 자, 여기도 끝납니다. 한요 정도까지만. 자, 여기 큐브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큐브 두줄 얇게. 여기다가 얇게. 요 이미지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정도에서 여기 중간쯤 하나 더 갖고 와서 얘한칸더 가야 되네요, 그죠? 여기가 여기 중간. 얘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더 하나 더 복사해서 밑에다가. 자, 이렇게 놔주면 일단 건물에서 들쑥날쑥한 부분들은 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라인 익스트루드로 자, 뭔가 좀더 튀어나왔으니까 익스트루드로 뽑을게요. 그냥 위치 옮기지 말고 익스트루드로 조금 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면
자, 건물이 끝났어요. 이제 UV만 펼쳐주면 됩니다. 믹스트로도 위로 올렸어요. 위로. 그냥 여기 요 정도? 요만큼만 더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요만큼. 네, 간판 들어갈 정도, 여기 피노키오 요거 들어가져 있는 요 정도 들어갈 부분만 이렇게 시프트 눌러서 올려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 이제 텍스처 들어갈 부분들, 이제 텍스처 들어갈 부분들을 이제 보고 다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글씨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튀어나온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간판들은 다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다 만들어주고, 얘네들 이런 현수막 있는 거, 요거는 이미지 다 잘라가지고 그대로 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대로.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요렇게 이제 창살로 울타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 만들어 넣을게요. 요거. 얘네는 굳이 두께 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께로 만들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플랜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자, 먼저 진행을 할게요. 굳이 또 플랜 한장딱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다 잡아 줄 필요 없고, 알파 잡아 주지 말고요. 그냥 한 번에 오브젝트로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플랜을 꺼내 놓고, 플랜 하나 갖고 와서 여기 한 T자 모양으로만 좀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T자 여기 요렇게 요렇게 T자 모양 하나 잡아 주시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저기다 세워 놓을 거예요. 일단은 자, 먼저 얘 중심점을 이쪽으로 옮겨 주고 중심점을 여기다 옮겨 놓고 자. 요거 히스토리 프리즈 한번 해준 다음에 자, 메쉬라는 기능 한번 써볼까요? 메쉬 여기 메쉬에 보면은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거 자 요거 눌러주면 요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 근데 얘가 지금 현재 X축 방향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주느냐. 자, 어트리뷰트 에디터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메쉬 디스트리뷰트라고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들어가서 보면, 메쉬 1 디스트리뷰트라는 게 있고요. 넘버 오브 포인트는 개수예요. 몇개 복사해 줄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리니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복사해 줄 거냐. 지금 선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스턴스 X에 20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씩 간격이 만들어지면서 복사가 된 거죠. 10개가. 그래서 X로 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자, 여기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Y고 Z로 갈 거예요. 이렇게. 제트로. 그리고 여기 수치 조절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아니, 여기 수치를 여러분들 맞출 필요가 없어요. 맞출 필요가 없는 게, 자, 여기다가 넘버 오브 포인트 개수를 늘리면 요 사이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가 올라가지게 되면은 요 Z 옵셋이라는 요 수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얘를 한 20개
30개 정도 넣읍시다. 30개 넣고요. 그리고 여기 Z 옵셋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벌려주는데, 여기 어느 정도 뭐 살짝 떨어져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겹쳐 있어도 돼요. 이렇게. 왜냐? 머지라는 기능에 그점 간격 조절해 주는 거 있죠? 머지 점 간격. 그거 조절해 주면 얘네들 충분히 붙여줄 수 있거든. 요거. 그래서 자, 요렇게 잡아 주고요.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요거 히스토리 날려주면 돼요. 히스토리 요거 지워 주시고, 그럼 메쉬가 없어집니다. 뭐 메쉬가 저 여기 디스트리뷰트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여기 이제 배치해주고 사이즈 조절해 줄게요. 일단은 중심축은 한쪽 모퉁이에다가 놔주고, 한쪽 모퉁이에다 놔주고 로테이션으로 돌려준 다음에 Z축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사이즈 줄이기 전에 머지부터 가겠습니다. 머지하니까 붙었죠. 그리고 예, 사이즈 조절해서 사이즈 이렇게 조절하고 배치해 줍니다.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왔으면은, 자, 그대로 위에, 뭐, 사이즈 그렇게 조절해주고, 뭐, 그럴 게 없네요, 그죠? 배치 해주면 됩니다. 여기 옆에, 자, 그대로 요거 복사해서 넘겨주고, 필요 없는 부분, 지워주세요. 자, 요만큼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복사해서 옆으로 옮겨주고, 필요 없는 부분 지워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옆부분에도 사람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펜스 부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UV를 펼칠 건데, 지금 UV 먼저 검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간판을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여기 타일 요게 있어요. 요거. 자, 요거 지금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죠? 총. 여기 윗부분까지 일곱 개. 여기 반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요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는 반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반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데도 가운데다가 하나씩 라인을 넣어주고 라인을 하나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UV를 펼쳐줄 건데 지금 보면은 구멍 뚫려 있는 부분까지만 검은색이고 그 위에가 회색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부분만 지금 여기 프론트 사이드 뷰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여기. 그다음에 요거 요렇게 이제 사이드 뷰에서 요만큼 선택하고 그다음에 프론트 뷰로 가서 옆면은 선택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앞면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앞면만 여기만 자. 여기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앞부분 입구 쪽 모양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옆에는 그 검은색. 얘는 지금 아예 재질이 달라요, 재질이. 그래서 얘는 또 떼어내줄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은 얘만, UV를, 요 UV 에디터 창 열어서, 그 부분만 따로 떼내줄 거예요. 자, 이거 UV 플래너 옵션 X축입니다. 지금 여기 화살표 X축이죠. 이렇게 X축이에요. 그래서 X축으로 자, 여기 체크 확인하시고 바운딩 박스 프로젝트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타일 들어가는 검은색 타일 들어갈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앞부분만 따로 떼내죠. 자, 면을 잡고, 여기까지.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죠? 튀어나온 부분. 얘도 플래너 매핑. 여기도 플래너 매핑 해주면, 자, 얘만 따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여기만 따로 들어가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옆부분도 남았어요, 여기. 여기 흰색 라인이 너무 두껍게 보여서. 자, 요 부분, 이번에는. 얘는 그냥 면을 여기 선택하고, 여기 더블 클릭, 시프트 눌러서. 그러면 요 옆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 밑에 얘는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워주시고, 아랫부분. 여기 바깥쪽 부분과 요 안쪽 부분. 요거.
여기 선택해서 얘도 플랜 매핑으로 뺀 다음에 플래너 매핑으로 빼고 그러면 라인으로만 이렇게 나오는데 라인으로만 나오는데 자 요것도 조금 이제 잘 얘네랑 좀잘 펼쳐주려면은 요거 언폴드 해주시고 언폴드 그러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자 언폴드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갈게요. 자, UV에서 면을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여기랑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윗면과 아랫면이에요. 윗면과 아랫면. 자, 요거만 또 플래너 매핑으로 떼주고. 아니면 카메라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카메라 베이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여주는 게 좋아요. 갖다 붙여주면. 자, 요거 언폴드, 로테이션 돌려서. 스트레이튼 UV. 자, 요것도 언폴드 로테이션 돌려서 스트레이튼 UV.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요거 사이즈를 제가 여기 우리 처음에 할때요 UV 쉘요 사이즈 텍셀레이트 조절해 주는 거 있었어요. 요거 트랜스폼에 보면은 여기 겟하고 셋. 자, 얘를 앞에 요 입구 쪽을 겟 해주고 얘를 셋 해주면 똑같아져요 크기가.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얘도 셋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붙여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해놓고, 여기 라인 붙이는 거예요. 여기 라인. 요거. 여기 지금 똑같은 마주하는 부분들 같이 선택이 되니까, 여기 라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컷앤쇼에서 스티치 투게더라는 게 있습니다. 스티치 투게더. 자, 얘를 눌러주면 붙어요. 그죠? 얘도 스티치 투게더. 이렇게. 요거 굉장히 박스 형태의 오브젝트 UV 펼칠 때 필수예요, 필수.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자, 여기 이제 옆부분. 얘네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얘네들이에요. 요거. 자, 얘네들을 뭐 측면에서 펼쳐주면 되죠. Z축으로. 플랜 매핑 Z축. Z축에서 프로젝트 눌러주고 얘는 이만큼 펼쳐졌으니까 그죠? 요거는 아마 사이즈 그냥 들어가도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여기가 지금 여러 개가 잡혀 있구나. 예 네. 따로 펼치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 놓고 잡아주면 되죠. 여기 잡고. 스티치 투게더. 그죠? 안으로 겹쳐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연결되게 타일만 들어가게 해줄 거니까. 근데, 자, 이게 아니라, 나는 제대로 박스처럼 펼치고 싶다. 그럼 여기 색깔 보이게끔 요걸로 눌러서 확인을 하면은, 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 부분만 선택을 해서 플립을 해주시면 돼요. 플립. 여기 보면은 이거 플립, 유로.
가로방향으로. 가로방향으로 플립을 해주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 엣지 이 부분. 이 부분 잡고 스티치 투게더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저기 윗부분까지 선택이 되네요. 윗부분은 선택하지 마세요. 여기는. 자, 스티치 투게더 해주고. 이렇게. 자, 안쪽도. 여기 안쪽도 선택해서 스티치 투게더 해주면은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펼쳐주시면 돼요.